치아, 치실, 치간 칫솔은 어디까지나 보조 역할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치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바로 연세구대 치과의 박정철 대표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제가 오늘 원장님을 네. 특별하다고 소개해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동양인 최초로 임플란트계 노벨상을 받으셨고요. 또 대한민국 치과의사 중에 0.01%만 선정될 수 있는 국제임플란트학회에서 펠로우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굉장한 분을 모시고 여쭐 것은 바로 평생 치과 안 가게 하는 잇몸질환 예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거 네. 오늘 이동환 TV 나오면서 이런 주제로 나온다고 오늘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더니 네. 뭐죠? 그런 얘기해도 되는 거냐고 치과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래도 제가 네.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네. 이건 꼭 좀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가 여쭐 것은요. 사실 저도 잇몸질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논문 연구들을 보면은 잇몸병이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입 안에는 무려 300여 종의 세균들이 살고 있고 검사해보면 1g의 치태 속에 약 1억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을 정도로 정말 속된 말로 바글바글합니다. 근데 이게 세균들이 염증을 일으켰을 경우에 네. 그 염증이 우리 네. 몸의 혈관을 타고 번지거나 아니면 세균이 만들어낸 염증성 인자들이 우리 몸에 퍼지게 되면은 네. 이제 전신질환이 발생하게 되는데 저희 연구에 따르면은 네. 잇몸병이 있는 환자분이 네. 잇몸병이 없는 환자분 대비 심혈관 질환이 2배, 네. 치매 위험이 2.8배, 당뇨는 이제 무려 6배, 그 다음에 폐렴,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골다공증, 네. 그 다음에 심지어는 비만까지도 악화시킨다라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잇몸 관리는 결국 온몸 관리다. 저희는 아주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본 연구에서도 보면 이 양치만 잘해도 고혈압, 또 알츠하이머 발생 위험을 감소시킨다라고 나와 있고요. 정말 잇몸 질환만 관리해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수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거니까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잇몸 질환을 잘 예방해서 우리 치아를 건강하게 잘 지키면은 그게 과연 얼마나 좋냐라고 네. 했을 때 네. 우리 일반인들의 가장 이제 머릿속에 쉽게 오는 거는 네. 이 돈이죠. 이게 얼마만의 이게 가치가 네. 있는가 경제적으로. 가치. 예. 네. 그거를 재밌게 연구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일본 네. 도쿄의대 치과 교수의 이 기노 고지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네. 연구를 발표하셨습니다. 네. 자연 치아 한 개의 경제적 가치를 따져보니까 약 네. 3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4천만 원에 달한다고 하니까 치아 한 개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사랑니 제외하고 건강한 치아가 28개니까 곱하기 이제 4천 하게 되면 우리는 일단 태어나면은 기본적으로 11억 2천만 원의 가치를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네. 확실히 잇몸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치아와 잇몸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네, 네. 그 요령들 뭐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네. 가장 중요한 건 집에서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하는 이 관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 가장 기본은 양치질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양치질 좀 잘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환자분들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뭐 혹시 여기 소금이 들어가 있는 이런 죽염치약 뭐 무슨 향이 들어가 있는 이런 치약 아니면 치실 뭐 살까요? 치간치솔 뭐 살까요?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네. 칫솔입니다. 칫솔이 가장 중요하고 네. 치약, 치실, 치간칫솔은 어디까지나 보조 역할이지 네. 주요 역할은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칫솔이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잇몸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양치질이고 또 칫솔이 중요하다는 건데 네. 칫솔이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네. 네,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잇몸 질환이 왜 생기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네. 결국은 이제 바이오필름이라고 부르는 치태 때문입니다. 네. 이 우리 어항 안에 보면 가끔씩 미끈미끈한 물때들 아마 끼죠. 네. 네. 이게 바로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는 건데 네. 입 안에도 그게 생깁니다. 근데 그 미끈미끈한 거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네. 세균들이 이제 번성을 하면서 끈끈하고 미끈미끈한 막들이 이제 치아 그리고 잇몸 사이사이 그리고 사실은 잇몸 안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 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단단한 돌이 되면 치석이 되죠. 치석이 나쁜 게 아닙니다. 치석 위에 치태가 달라붙게 되면은 네.
치태 제거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치석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치태가 점점 쌓이다가 염증이 생기면 흔히 말하는 풍치, 이제 전문 용어로는 치주염이라고 부르는데 치주염이 생기면서 만성 염증화가 되고 잇몸뼈가 녹고 그러다가 치아가 흔들흔들하다가 빠지는 상황까지 아이고. 가게 되니까 네. 결국은 이 바이오필름 치태만 박멸해도 치아를 지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치태를 제거하는 게 양치질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치태를 어떻게 제거하느냐 라고 네. 우리가 물어본다면 그 네. 답은 1번 무조건 양치질이고요. 양치질. 그 양치질은 뭘로 하느냐? 칫솔입니다. 네. 근데 이 칫솔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네. 사실은 미국 FDA 식약청이죠. 이 미국 분들은 이 칫솔을 그냥 우리가 마트에 사는 플라스틱 이런 게 아니라 네. 클래스 1의 의료 기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그냥 공산품, 공장에서 네. 찍어내는 플라스틱이지만 네. 이 해외에서는 그만큼 이 칫솔을 의료 기기로 볼 만큼 중요한 가치를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잇몸 건강을 지키고 결국은 온몸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야, 이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역시 칫솔에 대한 중요성, 특히 네. 우리 또 우리나라 0.01%의 치과의사 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뭐 굉장히 믿음이 가는데요.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0.01%의 치과의사인 박정철 원장님께서 과연 어떤 칫솔을 사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그 질문이 지금 나올 줄 알고 사실은 제가 저희 환자분들과 네. 많은 분들에게 권해드리는 칫솔이 있어서 네. 사실은 제가 좀 사용하고 있는 칫솔인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네. 필립스 소닉케어 음파 전동 칫솔이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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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의사분이 이제 전동 칫솔을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그 이유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네. 저희가 뭐 사실 매일 칫솔질을 하긴 하지만 이게 네. 꼼꼼하게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주 말씀드린 그 바이오필름, 네. 치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치태에는 이게 치아랑 뭐 치아 사이에 고춧가루처럼 이제 붙어 있는 그런 정도가 네. 아니라 네. 치아랑 치아 사이에 그리고 네. 치아와 잇몸 사이에 아주 강하게 붙어 있습니다. 아,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칫솔이 치아 하나하나 사이까지 들어가서 네. 밀착하고 흔들어서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네. 치아와 잇몸 틈새 그리고 잇몸 선까지 꼼꼼하게 양치질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자, 요런 부분들 때문에 이 칫솔질을 사용하는 방법 제가 잠깐만 좀 네. 시연을 좀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모디파이드 바스, 이제 영어로는 모디파이드 바스, 한국어는 변형 바스법이라고 하는데 이 치아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닦지 않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안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튕겨 올리면서 닦아야 되는데 네. 이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위아래로 네. 내지는 그냥 옆으로 이렇게 막 네. 닦고 만다는 거죠. 네.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이 사이에 껴있는 음식들이 제거가 되니까 깨끗해 보이지만 네. 사실은 치아 사이사이에 형성된 치태들은 거의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진짜 이게 치아 하나하나에 밀착해가지고 치아와 잇몸 틈새까지 꼼꼼하게 양치질을 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사실 일반 칫솔을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칫솔질 하다가 많이 지칠 정도로 이 네.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많은 환자분들이 칫솔질 하다가 네. 중도에 좀 그만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전동 칫솔을 네. 사용을 하고 있고 네. 또 칫솔질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네. 전동 칫솔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권해드리는 그러한 이유인데요. 네. 이 전동 칫솔에는 대부분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네. 회전을 하는 전동 칫솔이랑 네. 음파식으로 진동을 주는 전동 칫솔이 있는데 네. 회전식은 칫솔모가 물리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방법이고요. 네. 음파식은 음파가 만들어내는 미세한 공기방울들이 이 치태를 흔들어가지고 깨서 제거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칫솔모가 직접 닿지 않더라도 네. 그 음파가 만들어낸 미세한 공기방울들이 치아랑 치아 사이 그리고 치아랑 잇몸 틈새까지 효과를 양치하는 효과를 내주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칫솔질 효과를 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충치가 잘 생기는 부위가 어디일까요? 보통 이렇게 사랑니 쪽 네네. 깊이 안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여기가 잘 안 닦이잖아요. 칫솔이 닿지 않는 네. 그 어금니 쪽에 상당히 충치들이 많고 잇몸병도 네. 많이 생기시는데 이 음파 전동 칫솔은 미세 진동을 통해서 칫솔모가 닿기 어려운 부분까지 세정이 되기 때문에 어금니 깊이까지 양치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어서 이 필립스 소닉케어 음파 전동 칫솔의 경우에는 네. 분당 3만 1천 회의 음파 진동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네네. 이 미세한 진동이 치태를 흔들어서 제거해주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칫솔모가 닿기 어려운 부분까지 세정이 되는 효과가 있다. 이거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저도요.
이번에 요거를 며칠 전부터 좀 써보고 있어요. 아, 필립스 네. 소니케 음파 정도 주스를 며칠 전 사용해 보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피곤할 때 조금 이렇게 잇몸에서 피가 났었는데 이게 거의 없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세균이라고 하는 게 치아 표면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잇몸이랑 치아 경계 부위에 사실은 더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칫솔질을 할 때 치아 표면을 90도 각도로 닦는 것보다는 제가 모형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치아랑 잇몸 사이의 경계부를 45도 각도로 부드럽게 들어가서 닦아야 되는데 이 90도 각도 닦는 게 아니라 살짝 손을 틀어주시면은 45도 정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미세하게 진동을 3, 4회 주시고 위로 올려주시는 방법이 변형 바스법이라고 하는 칫솔질의 가장 좋은 방법인데 요 칫솔질을 하실 때 좋은 방법이라고 열심히 하시지만 너무 힘을 많이 주시다 보니까 치아랑 잇몸에 자극을 주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치아는 마모가 되고 잇몸에는 상처가 나니까 피가 나고 그러면서 이게 반복이 되면 잇몸은 내려가고 치아가 길어지고 치아가 시려지는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동 칫솔은 사실은 그렇게 세게 막 저희가 직접 닦지 않더라도 갖다 대기만 해도 미세 진동만으로 칫솔질이 되기 때문에 치아랑 잇몸에 가해지는 압력을 사실은 오히려 줄일 수 있고 잇몸의 손상도 사실 아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칫솔질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 전동 칫솔 쓰셨을 때 아주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칫솔이 이렇게 중요한 건지 새삼 깨닫게 되는데요. 그런데 저는 칫솔모에도 좀 관심이 있거든요. 도대체 어떤 칫솔모를 골라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네. 그냥 저희 칫솔 고르려고 하면 이 손잡이가 뭐 예쁜가, 뭐 색깔이 어떤가 이런 걸로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치아 닦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칫솔모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제가 딱 간단하게 세 가지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칫솔모는 치아에 접촉하는 면적이 많아야 효과적으로 치아 틈새 그리고 치아랑 잇몸 사이의 세균막을 흔들어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적이 많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칫솔모의 끝부분이 갈수록 조금 얇아지는 칫솔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얇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 넓어야 되는데 끝부분이 얇아지면은 치아 접촉면이 적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얇은 칫솔모를 쓰는 경우에는 동일한 굵기로 최소한 처음부터 끝까지는 이 직경이 유지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칫솔모가 좀 길면 좋습니다. 이게 칫솔모가 길면은 닦기 어려운 데까지 좀 잘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칫솔모의 세 가지 조건을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좀 독특한 게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이 소니케어 필립스 A3 프리미엄 올인원 모델인데요. 요 칫솔모를 한번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칫솔모가 삼각형입니다. 단면이 삼각형이라서 오히려 치아 표면이랑 더 많이 접촉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칫솔모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닦기 힘든 곳이랑 잇몸선을 부드럽게 닦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은 수동 칫솔모 대비 플라그 제거 효과가 최대 20배 그리고 잇몸 케어 효과 향상은 최대 15배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칫솔모 교체 시기도 사실 중요합니다. 한번 사시고 그냥 평생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언제 교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RFID 칩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칫솔모 교체 시기가 되면 칫솔에 있는 LED등이 딱 켜지면서 칫솔모를 교체해야 될 시기를 알려주니까 이것도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제 최근에 와서 좀 쓰고 있지만 편리한 기능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네, 필립스 뭐 브랜드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미 30년 넘게 음파 전동 칫솔을 개발했고요. 제가 예전에 치과대학에서 수련받을 때부터 사실은 필립스랑 관계를 갖고 계속 이런저런 연구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주 친숙한 회사입니다. 게다가 2022년 그리고 2023년 전 세계 치과 전문의 대상 그리고 국내 치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추천을 많이 받은 브랜드가 바로 이 필립스였습니다. 가장 또 중요한 건 이게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는지가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현재 129건의 임상실험을 이미 거친 제품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상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전동 칫솔을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전동 칫솔 사용법에 대해서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모델을 통해서 한번 좀 보여드릴 건데 일단 칫솔의 가장 기본은 변형 바스법이라고 해서 잇몸 구석구석
치아의 깊숙한 곳까지 넣어서 치태를 제거해 잇몸 건강을 보존하는 요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네. 아, 이 칫솔 진짜 어렵습니다. 변형 박수법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전동 칫솔은 가만히 대고 있기만 해도 양치질이 일단 되고 치태가 제거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조금 더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치아랑 잇몸 사이에 네. 약 45도 정도로 집어넣고 살짝 압력을 주시면서 네. 5에서 10회 정도 진동을 주면서 이렇게 쓸어내 주시면 더욱더 효과가 좋고요. 네. 이때 절대 일반 칫솔처럼 큰 힘을 주지 않아도 이미 미세한 음파 진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치아랑 잇몸 사이에 있는 낀 치태들이 손쉽게 떨어질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너무 강하게 대지 마시고 살짝 대준다라는 느낌만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치아랑 잇몸 사이 그리고 잇몸 선을 따라서 닦아주시면은 네. 잇몸 깊숙한 곳에까지 들어가 있는 치태도 모두 제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치태, 치석이 제일 많이 생기는 부위가 어딘가 보면은 네. 앞니, 특히 아래 앞니 안쪽입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여기는 이제 왜 많이 생기느냐? 요 혀밑샘이라고 하는 침샘이 있는데 네. 매일 침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석회가 껴서 치태가 잘 낄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요렇게 하면 칫솔이 안 들어가고요. 네. 칫솔을 세워서 요런 형태로 닦아주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치아의 교환면, 즉 씹는 면도 닦아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잇몸선과 함께 혀 그리고 입천장도 살살 닦아주시면 정말 아주 깔끔한 치태 제거가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인데 네. 치과의사들이 보통 양치를 한 2분 정도 하라고 권장을 하거든요. 그렇죠. 원장님 한번 몇 분 정도 하는 것 같으세요? 사실 제가 시간을 네. 안 재봐서 모르겠는데 네. 네. 저희가 시간을 다 안 재니까 네. 거품 이 정도 나면 잘 된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네. 한 조사에 따르면 보통 양치 시간이 일반인의 경우에 45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치하실 때는 일부러 좀 시간을 봐가면서 2분을 최대한 좀 채워주시는 게 좋은데 네. 필립스 소니케어 음파 전동 칫솔은 타이머 기능이 자체에 맞아요. 들어가 있어서 2분이 되면 자동 종료가 됩니다. 만약 전동 칫솔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러한 기능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능도 참 세심하게 느껴지고요. 또 제가 좋다고 느낀 것은 이 선택 모드가 4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반 세정, 미백, 잇몸 케어, 딥클린 이 모드 중 선택이 가능해서 좋은 것 같고요. 또 강도를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앱하고 연동이 되면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개인적인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우리가 어쨌든 칫솔질을 할 때 치약을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치약에 불소가 많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자분들이 네. 정말 많이 하는 질문 네. 중에 하나신데요. 저도 궁금해요. 네. 네. 치약에 이제 주요 성분이 불소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네. 불소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네. 치태의 세균 활동을 저해하고요. 네. 잇몸 질환 진행 속도도 좀 늦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네. 그리고 물론 충치 예방에 아주 효과가 좋죠. 일부에서는 이 네. 불소가 가질 수 있는 의학적 문제 때문에 네. 무불소 치약, 불소가 안 들어가 있는 치약을 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글쎄요. 일반적인 치과 의학계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불소가 치약에 들어가 있도록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불소가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1000ppm, 치약에 자세히 보시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1000ppm 미만이 들어가 있는 저불소 치약은 사실 충치 예방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거가 조금 부족한 편이고 네.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1500ppm 이상이 함유된 고불소 치약이 시판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불소 치약들이 요즘 이제 마트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릴 때는 네. 이 어린이들이 자꾸 치약을 자꾸 삼키고 잘 뱉지는 못하다 보니까 불소가 안 들어가 있는 이 치약을 어린이 치약이다 먹어도 된다라고 해서 네. 권장을 하는데 네. 세계 소아치과학회 및 네. 미국 소아치과학회에서도 불소 치약의 권장 연령을 첫니가 나오는 그 순간으로 점점 낮추고 있습니다. 불소가 좀 빨리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소아치과학회에서도 불소치아 권장 연령을 만 2세 이상부터 써라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치아의 건강, 잇몸 건강을 위해서는 불소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좀 빨리 적용이 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게 학계의 이제 지론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박정철 원장님 나오셔서 치아 관리와 잇몸 관리에 정말 중요한 양치질 방법을 알려주셨고요. 또 칫솔에 대한 중요한 말씀도 자세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다음에 또 나오셔서 꿀팁 알려주실 거죠? 그럼요. 앞으로 이동환 TV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